이제 저당 유동화만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저당 유동화는 주제를 네개 주제로 나누어야 돼요. 저당 유동화 개념하고요. 그다음에 구조, 효과,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네 가지 주제죠. 이걸 생각할 때는 이 도표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쉽죠. 이거는 이제 다 내려가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차입자, 돈을 빌리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얘가 1차 금융기관이고요. 얘가 2차 금융기관 발행자들, 주로 여기서 발행하고요. 이쪽에서도 증권 발행하죠. 그 증권 사는 투자자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기가 1차 저당시장, 여기가 2차 저당시장이죠. 저당 유동화는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유동화라는 거는 얘네들이 계속 대출을 해줘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서 채권을 갖게 되고요. 계속 돈이 넘어가서 돈이 부족하면, 현금이 부족하면은 이 채권을 양도해서 뭐를 마련하고요? 현금을 마련하고요. 현금화를 하는 거죠. 현금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돈을 더 많이 만드는 효과, 현금이 더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계속 채권을 사게 되면은 현금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채권 집합을 갖게 되고 돈은 저쪽으로 넘어가죠. 그랬을 때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다시 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죠. 그중에서 이제 구조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하는데, 2차 저당시장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증권화도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동화를 얘기할 때 현금화와 증권화를 같이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하면은 주체별로 정리하시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했다 그랬죠. 금융기관에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 이게 얘네들이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면 차입자들 입장에서는 대출받기도 쉬워진다. 그래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만들어짐으로써 포트폴리오 구성이 용이해진다. 좀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 MBS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MBS 종류. 이거는 부채 증권이죠. 부채 증권.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MBS에 대해서는 좀 이따 더 하고요. 일단 문제를 좀 풀고요. 또 보겠습니다. 1번에 1번에서는 3번 지문을 좀 보세요. 3번 지문에 1차 금융기관은 자금 대출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여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얘네들이 필요한 돈을 얘네들도 어디선가 조달해 와야 되죠. 어디선가 조달해 오는 게 주로 예금주하고요. 예금주들이 예금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부족할 때는 1차 금융기관이 주로 이제 국제시장에 가서 얘네들도 자금을 빌려가 옵니다. 이 세계 시장에 가서. 그걸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근데 빌려올 때 또는 예금주로부터 예금 받을 때는 단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는 단기로 조달해요. 근데 대출해 줄 때는 장기로 대출해 주거든요. 10년, 20년. 그럼 장기 운용이라고 그래요. 장기 운용. 그럼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기 때문에 만기가 돼서 얘네들이 돌려줘야 될 때에는 아직은 전액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게 마련이라고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기 조달, 장기 운용에 따른 유동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럴 때 갖고 있는 무엇을 팔아서,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면은 유동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표현 나오는 거예요. 예, 자금의 단기 조달 및 장기 운영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나머지 질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예,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2번 문제를 보시면은 저당담보증권 유동화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자기 자본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네, 이 소리는 얘가 채권을 매각하는 거죠.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각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 1억 있다. 이걸 팔면은 채권은 없어지지만 뭐가 생겨요? 현금 1억이 생기죠. 네, 이게 이제 장단점은 채권 1억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하죠. 얘는 수익은 없잖아요. 얘는 위험이 있죠. 얘는 위험이 없죠. 수익도 없고 위험도 없죠. 근데 그 재무구조를 따질 때요. 그 현금 자산 1억 하고요. 채권 1억은 똑같은 1억이 아니에요. 요거는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중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채권 1억을 팔아서 현금 1억으로 바꾸면은 가중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현금이 부족할 때는. 예, 그래서 이게 도입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입된 이유가.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주택자금의 공급 확대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주택 건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예, 더 대출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가 1차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는 여기죠. 여기. 여기에 적용되는 거. 이게 대출 금리가 바로 이자율이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저당 수익률. 자, 이게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할 때의 금리보다 낮다. 잘못됐죠? 예, 틀렸죠? 예,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리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그다음에 차입자의 상환 능력으로 볼 때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게 뭘까요? 영문자로 PIR이에요. PIR. PIR 했었죠. 연간 소득 대비 PIR. 이게 주택 가격 나누기 연소득. 이게 많이 높으면은요, 집 사기가 어렵죠. 이거 많이 높으면 집 사기 어려워. 대출 받아도 힘들어요. 그럼 대출 받기 자체가 어려우면 채권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채권이 잘 안 만들어져요. 채권이 잘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양도해서 증권 만들고 이런 구조가 성립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이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4번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저당담보증권의 유동화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아야 한다. 저당 수익률이 쪽이라 그랬죠. 여기. 이 저당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여기죠. 예, 요구 수익률보다는 이쪽이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예, 다음에 3번 문제에서는 그 1번 지문을 좀 보십시오. 그 저당 유동화를 하더라도 자본시장이 침체되는 경우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틀린 말인데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이 돈을 좀 재테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 또는 채권시장, 증권시장이죠. 주식채권, 증권시장. 여기가 막 잘 굴러갈 때는 돈을 이쪽으로 싹 넣었다가 또 부동산 시장이 또 괜찮으면 여기 또 투자했다가 많이 이게 왔다 갔다 했죠. 근데요, 이 자금이라는 거는 이쪽에도 필요하고 이쪽에도 필요합니다. 이 증권시장은 일반 기업체들이 기업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돈이 좀 돌아야 돼요. 그래야 사업하려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죠. 이 돈이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 그런 거를 왜곡 현상이에요. 자금 왜곡,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어느 한쪽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증권이죠, 이 증권. 이 증권은 증권이니까 어느 시장에서 거래돼요? 증권시장에서 거래돼요. 이 증권 주로 부채증권이죠, 이게. 예, MBS 부채는. 그 증권시장에서 거래돼요, 이 돈이. 근데 이 증권을 산 돈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쪽으로 넘어가죠. 여기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 돈이 어느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돈이에요? 산 돈은 어디서 샀지만 증권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됐지만 이 돈이 결국은 어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이 얘네들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완전히 단절됐죠. 이걸 연결해주는 증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 증권을 통해서 여기에서 거래된 대금이 이쪽 시장으로 온다고. 됐나요? 예, 그렇게 매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자, 됐고요. 그래서 자금 흐름의 왜곡 현상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예, 나머지 질문은 이제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넘어가십시오. 4번을 보겠습니다. 예, 다음 중 저당담보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담보증권이란 저당대출기관, 저당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들인 저당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자, 이게 표현이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가 발행하거든요. 저당담보증권, MBS 발행. MBS는 얘가 주로 발행을 하는데 얘가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그리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바로 이 갖고 있는 채권을 바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권을 이런 증권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 예, 이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번은 이제 이론적으로 옳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이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자는 1차 대출기관 및 2차 대출기관이나 저당담보증권의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부채증권이란 부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한 증권 맞고요. 다음에 4번 저당담보증권은 지급이 보증되며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채권을 바로 이렇게 양도하면은 투자자들이 채권을 바로 양수할 수도 있어요. 채권을 바로 양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덩치가 크죠. 1억짜리, 2억짜리 있는 채권이니까. 근데 증권은 쪼개진 상태죠. 쪼개진 상태 덩치가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되팔고 사고 할 수가 있어요. 유동화가 되기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틀렸죠. 지분증권이란 지분금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며 대표적인 것이 MBS가 아니죠. 리츠가 대표적인,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것은 MBS는 부채증권이죠.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MBS에 대한 거예요. 요놈. MBS. 자, 이 MBS는 지금 얘네들이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있죠. 이 자산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돈 마련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할 때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산을 근거로 해서 현금 마련한다면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자동차도 있을 거고, 금덩어리도 있을 거고, 또 주택, 집도 있을 거고, 이런 자산이 있잖아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현금을 마련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나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이거든요. 이게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을 어떻게 하는 방법? 팔아버리는 방법. 그죠? 또 하나는 이거를 얘네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그게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그 크게 두 가지가 바로 이 MBS 종류에서 MBB와 MPTS라고요.
이 B로 끝난 거는 MBB 저당담보 채권이죠. 채권으로 번역 되죠. 채권형이고요. 요거 S로 끝나는 거는 Securities 증권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지분형이죠. 이거는 이제 채권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채권 채무 관계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는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에는 얘가 채무자가 되고 얘가 채권자가 되죠.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의 원래의 채권 채무 관계도 있고 그게 이게 이 채권은 무슨 채권이에요? 이 채권은 여기서 이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죠. 근데 MBB는 누구와 누구 사이 채권 채무예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의 채권 채무예요. 됐어요?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MBB. MPTS는 요거를 다 이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죠. 매각하는 거요. 근데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다 못 팔고 쪼개서 파는 거죠. 증권으로. 그래서 증권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권을 갖고 있다는 MPTS라는 증권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채권 집합의 일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MPTS 산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형이라고 해서 지분 증권은 아니에요. 증권은 무슨 증권이에요? 부채 증권이에요. 왜 지분형이고 부채 증권인가 하면은 결국은 이 채권 집합을 지분으로 갖고 있다 해도 결국은 받는 거는 뭐를 받는가 하면은 이쪽에서 넘어오는 원리금 받는 거예요. 원리금. 무슨 수익 배당 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쪼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증권은 아니라고요. 결국 원리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을 쪼개서 받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분형이지만 이제 부채 증권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 이걸 누가 갖고요? 이런 모든 권리를 발행자가 가지면은 MBB, 이 B로 끝나면 이 B 발행자라 그랬죠. T 투자자라 그랬죠. 별 방법을 다 얘기하죠. 다음에 MPTB는요. T도 있고 B도 있죠. 혼합형. 투자자와 발행자가 나누어 갔죠. 기본적으로 발행자가 갖는 게 뭐고요?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갖고요. 투자자는 원리금 수취권을 갖습니다. 요거는 CMO도 마찬가지죠. CMO도 혼합형이고요. 마찬가지 둘 다 이렇게는 요것도 이렇게 되고 요것도 이렇게. 근데 번역을 할 때에는 이제 저당 담보 채권을 번역해요. 이거는 PT가 패스 스루죠. 통과하다. 패스 스루. 이체 증권이고요. 요거는 이체 채권이라고 하거나 또는 직불 페이 스루 해 가지고 직불 채권 또는 이체 채권 채권으로 번역하면 되고 요것도 채권으로 번역하죠. 다계층 채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발행이 되고요. 일단 비교하기 쉽게는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 쉽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그리고 이런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위험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권과 관계되는 이제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기 상환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권리를 갖는 쪽에서 위험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아요. MBB는 위험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률은 낮고요. 이런 수익률이 높고요. 이런 수익률이 일률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중간 정도다. 왜 일률적으로 얘기 못한다 그랬어요? 얘는 다계층 채권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높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얘 맨 끝에 이걸 Z트렌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Z트렌치다. 만기가 짧고 만기가 길고 이렇게 더 길 수 있고 12년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만기로 되어 있고 원리금을 제일 먼저 얘가 받죠. 그 다음이 순차적으로 처음에는 이자만 받고 이자 받고 이자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얘는 이자도 받지 않고 쌓여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저당에서 1저당, 2저당, 3저당 하는 것처럼 이 신용등급 순위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채권이 먹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먹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콜, 방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콜, 방어가 뭐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콜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콜한다는 얘기는 오란 얘기죠. 와서 받아가라, 돈 받아가라. 이제 관계를 일찍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저기 상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설령 얘네들이 저기 상환하더라도 얘는 저기 상환할 수 없도록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의 뭐가 인정된다. 투자자의 콜 방어가 인정된다. 오라고 했을 때 안 가도 된다. 근데 이거는 MPT 시스템 오라면은 가야 된다. 됐죠?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 안 돼요. 콜 방어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발행 저 차입자들이 일찍 갚아버리면 얘네들도 조기 상환이 돼버려요. 근데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그러죠. 실질적인 콜 방어가 실현된다. 이렇게. 다음에 초과담보 이런 말. 이거는 당연히 초과담보가 있어야 돼요.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초과담보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이거는 조금 있는 정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고요. 저당담보채권 MBB죠. MBB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차입자의 만기전 변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저당담보증권의 매수자. 저당담보증권의 매수자가 누구예요? 증권투자자죠. 증권투자자가 저당차입자의 만기전 변제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채권이다. 맞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기전 얘가 방어하는 거는 얘의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고요. 얘의 조기상환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얘는 조기상환할 수 있어요. 얘는 조기상환해도 얘가 조기상환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발행자의 콜에 대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콜 방어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번 MBB는 저당 채권에 대한 원리금 수취권과 소유권을 발행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MPTS와는 다르다. 맞죠? 그다음에 MBB는 만기 전 변제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MBB 투자자들은 주로 6개월을 단위로 원금과 이자를 지불받는다. 이게 이제 뭔 소린가면은 전형적인 채권형이잖아요. 보통 이 채권들은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이렇게 지불하거든요. 근데 MPTS는 패스스루 패스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차입자들이 보통 매달 단위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MPTS는 매달 단위로 넘기는 거예요. 그냥 패스 해주는 거니까. 근데 MBB는 얘네들이 매달 넘겨도 얘는 모아놨다가 따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연결이 안 돼요. MBB는. 근데 MPTS는 패스 현금 흐름에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5번은 MBB는 차입자의 조기 상환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해 초과 담보를 유지해야 하므로 MBB 발행액은 주택 저당 채권액보다 적다. 이게 이 여기서 말해요. 이 채권 집합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MBB의 경우에는 얘네가 요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 그랬죠. 100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면은 1000억보다는 적게 빌리잖아요. 그게 바로 MBB 발행액이요. 이 MBB 발행액이란 얘기가 빌린 돈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됐죠?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6번은 지분형 증권인 MPTS. 자, 이제 MPTS죠. MBB, MPTS 이렇게.
MPT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모저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과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의 현금 흐름 모저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맞죠? 그러니까 MPT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 흐름, 이게 원리금 넘어오는 것에 대한 지분권도 있고 이 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지분권도 있고 다 그런 지분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다른 MBB에 높은 위험을 부여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 높은 이자가 지급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다음에 MPTS는 MBB와 달리 원리금의 지불이 주로 매월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다음에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 요즘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에서는 MPT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맞죠? 예 회계장부예요. 2차 금융기관의 회계장부에 원래 채권 천억이 있었죠. 채권 천억이 있는데 MPTS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매각하는 거잖아요. 매각하면 대신 뭐가 들어와요? 현금 천억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채권 천억, 이게 현금 천억. 그럼 MBB는 어떻게 될까요? MBB는 채권 집합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 MBB 발행액이 800억이다. 그러면 현금 800억 생겼죠? 그러면은 현금 800억 생기면서 뭐가 또 새로 생겼을까요? 부채 800억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부채 800억 생기면서 현금 800억 생기는 거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는 채권 천억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현금 천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 그 5번은 원리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차입자로부터 MPTS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맞죠? 패스스루 패스스루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7번의 MBB는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8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저당증권은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 현상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주택지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보유 중인 저당대출채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죠. 보유 중인 저당대출채권이 이거예요. 보유 중인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당 대출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증권 MBS 맞죠? 다음에 2번 원리금 자동이체 증권 MPTS는 저당 대출 집합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과 저당 대출의 소유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주택 저당 채권과 관련된 위험도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MPTS 모두 다 넘어가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MBB는 저당대출의 현금 흐름과 소유권을 발행기관이 가지면서 이거는 모두 다 발행기관이 갖는 거죠. 저당대출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부채로 발행하는 저당담보증권을 말한다. 맞죠? 자신의 부채입니다. 자신의 부채. 그러니까 자신이 채무자가 되고 투자자가 채권자가 되는 구조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4번 저당대출 원리금 이체채권 MPTB죠. 혼합형입니다. 이거는 저당대출 집합의 현금 흐름 이제 원리금 수취권과 관련되는 거죠. 현금 흐름은 투자자에게 이체되어 그죠? 근데 저당대출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갖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발행기관이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럼 5번이 틀렸나요? 다계층 채권은 다양한 만기 구조를 가지는 일련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발행되고 만기 구조별 위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며 만기가 단기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주어진다. 말도 안 되죠. 장기일수록 높은 수익률이 제공된 겁니다. 자 이제 10번, 9번, 10번 중에서는 1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MBB의 경우 차입자로부터의 현금 흐름이 투자자에게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 단절된다 그랬죠? 근데 3번에 MPTS의 경우에는 연결되잖아요. 다음에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말고 뭐가 또 있죠?
한 죽음 말고 더 뭐가 더 있어요? 예, 유동화 전문회사.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두 개가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번, 4번 했고요. 4번, MBB의 경우 저당 채권 집합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틀렸죠? MPTS가 매각하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혼합형은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습니다. 자, 됐고요. 예, 넘어가셔서는요. 예, 11, 12, 13번에서는 13번을 볼까요? 예, 1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에 있어서 저당 유동화 및 증권화에 관한 설명 중 관련성이 적은 것은 1번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대출기관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안이 된다.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 맞죠? 돈은 별로 없어도요. 돈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하고 또 돈 부족하면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하고 계속 이렇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 저당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풍부할수록 저당 유동화는 증가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풍부하다면 굳이 저당 유동화를 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MBS는 구조상 ABS와 동일하지만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는다는 게 다르다. 맞죠? ABS와 MBS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ABS가 큰 말이고 MBS가 작은 말이죠. ABS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MBS가 있고요. 얘는 주택저당채권집합을 근거로 하는 거고요. CMBS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집합을 근거로 하고요. SLBS는 학자금 대출형 스튜던트는 학자금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하는 증권이고요. 또 PFABS도 있어요. 예, 이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예, 금융기관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해 준 그 채권 있죠. 그 채권을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고 발행하는 증권 하면 PFABS, CARD도 있고요. 카드, 신용카드사 있죠. 신용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이 있죠. 우리가 신용카드 긁으면 카드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채권 매입으로 나오죠. 채권 매입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채권 매입. 채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매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채권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거지.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예, 우리가 채무자가 된 거죠. 채권을 발행한 쪽이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그 채권, 이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이게 엄청나잖아요. 규모가. 우리는 이제 개인은 뭐 몇백, 몇십 뭐 이렇게 되겠지만 다 합치면 엄청나죠. 예, 그걸 근거로 해서 또 증권 만들어요. 그걸 CARD 카드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음에 오토론 증권.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 오토론 증권. 이런 게 전부 다 ABS인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제 요걸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유동화 전문에서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과거에는 요것도 했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신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요. 기존 것만 이제 MBS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MBS만 그렇게 따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5번은 그 ABS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할부대금, 자동차 할부대금 등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는 자금 조달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